안녕하세요. 소설가 임효영입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태백산맥 오늘이 벌써 29회째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아 이걸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사실 조심스러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라도 사투리도 많고 욕도 좀 많아서 잘 읽어낼 자신이 조금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응원과 격려를 해주시니 용기를 내서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한 60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정래 선생님이 잉크를 찍어 쓴 소설이 아니라 피를 찍어 쓴 소설을 읽을 수 있어 영광이었고 또 부족한 저를 끝까지 격려와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 행복하게 읽고 있습니다. 눈이 피곤하셔서 책을 읽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 읽어드리고 있지만 조정래 선생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정성을 다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산 아래 유로의 본부에는 염상진이 안창민과 함께 앉아 있었다. 염상진은 나흘 전에 도당으로 떠났다가 오늘 해질녘에 돌아왔다. 내가 떠나야 하는 건 도당의 결정이오. 내가 어디서 무슨 사업을 할 건지는 아직 모르겠소. 도당은 내가 군당을 떠나야 한다는 것만 결정했고 그에 따른 간부지 개편을 요구했소. 그래서 안동무를 군당위원장으로 그동안 마땅한 사람이 없어 내가 겸하고 있던 벌교책에 하동무를 천거해서 즉석에서 도당의 승인을 받았소. 하대치 동무를 벌교책으로 천거하면서 강동식 동무가 마음에 안 걸린 것도 아니오. 그 두 동무는 누구를 선택하기 어려울 정도로 조건이며 능력이 비슷하오. 내가 강동무에게는 따로 말을 할 테니 앞으로 어떤 기회가 오면 강동무를 우선적으로 취했으면 여러모로 유익할 거요. 이거 참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려 전혀 자신이 없는데요. 안창민이 안경을 밀어 올렸다. 그런 생각도 무리는 아니오. 그러나 새삼스러운 말이지만 의지는 강철도 녹이는 힘이오. 안동무는 잘 해내리라 믿소. 안동무는 학습을 통해서 모든 대원들과 친숙해졌고 존경과 신뢰를 확보하고 있어.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소. 제가 최선을 다 바치는 거야 기꺼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만 대장님을 믿고 따르던 대원들이 사기 저하를 보이고 또 저에게 만족을 못 느끼고 하는 이중적 문제가 생길까봐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우리 조직은 당의 위대성 아래 뭉쳐져 있지. 어떤 개인의 소영웅적 영향력으로 뭉쳐져 있는 게 아니오. 물론 우리 대원들이 다소 서운한 마음을 가질지는 몰라도 투쟁 의혹 저하까지는 초래하지 않으리라 믿소. 그럼 언제 떠나시게 됩니까? 모레요. 도당에 무슨 변동이 생기는 모양이군요. 그보다는 더 넓은 범위에서 변화가 생기는 것 같소. 이현상 동지가 지리산에 유격사령부를 구축함에 따라 다소의 조직 개편이 필요한 것 같소. 그럼 당의 최고 간부 중에 한 분인 이현상 동지가 그런 활동을 전개하게 된 건 더 높은 차원의 전략 전술과 연계된 것이겠죠? 물론이요. 그럼 대장님이 혹시 도당을 벗어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으로선 그건 전혀 모를 일이요. 다만 우리가 처한 전체적인 상황으로 볼 때 그런 모종의 변화는 아주 시기적절한 것으로 생각하오.
대장님은 진작부터 그 필요성을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변화가 혹시 미군 철수를 계기로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건 아닐까요? 그래요. 나도 그 점을 생각해 보았소. 그러나 종합적으로 생각을 넓혀보면 그건 여러 이유들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어도 절대적인 이유는 아닌 것 같소. 그동안 아쿠아일로에 있던 제주도 투쟁은 이제 꺼진 불이나 마찬가지가 됐소. 적들은 제주도에서 토벌사령부를 해체하면서 그 병력을 뽑아 지리산 일대에 벌써 투입하고 있다는 정보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괴로운 일이지만 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요. 그리고 지리산의 투쟁도 그동안 많이 약체화된 게 사실 아니오?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지만 적들은 지방 야산대보다는 지리산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왔고 그 결과 지리산 병력은 지난 4월에 중추적 지휘관인 김지회 동지와 홍순석 동지를 일시에 잃는 손실을 겪었소. 그리고 도당에서 들은 얘긴데 군경들이 지리산에 가까운 산마을 사람들을 전부 다 적극적으로 소개시키고 있다는 거요. 참, 손승호의 소식은 어찌됐소? 전혀 파악이 안 된다는 보고입니다. 닭 한 사람 같은 이라고 어디로 간 걸까? 염상진은 눈을 내리감으며 중얼거렸다. 혹시 김범우 형을 찾아간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던데요. 김범우? 서울로? 그랬을지도 모르겠군. 그리라도 됐으면 좋겠소. 김범우가 당분간은 거둬줄 테니까. 그 사람이 그 자리를 피하려고 부양가적도 많은데 직장까지 버리고 자취를 감춘 게 그의 진실이오. 내가 그 사람의 전향을 반동으로 단정하지 않았던 것도 그 진실을 짐작했기 때문이고 이번 일로 그 사람은 내게 그 진실을 확실하게 보여준 셈이오. 어쨌거나 그가 무사했으면 좋겠소. 전에도 많이 괴로워했었고 이번에도 많이 괴로웠을 겁니다. 그랬을 거요. 간부 회의는 11시에 열렸다. 염상진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이해룡 오판돌이 앉았고 왼쪽에 안창민 하대치가 자리 잡았다. 그럼 지금부터 긴급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모임은 회의라기보다 당의 결정사항을 전달하는 것이 주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의 결정을 여러분 앞에 공식적으로 공개합니다. 당의 결정에 의하여 나는 오늘부로 군당 위원장을 물러남과 동시에 군당을 떠나게 됩니다. 하대치가 워메 하는 소리를 토했고 오판돌이 무신? 떠듬거리며 윗몸을 앞으로 내밀었고 이해룡이 대장님 하며 눈이 휘둥그레졌다. 따라서 당은 군 당위원장의 안창민 동무를 벌교측의 하대치 동무를 각각 결정했습니다. 하이고메 대장님, 지것은 무식한 것이 워치 그런 중원자리를 책임 맡을 수 있간디요? 택도 없는 일이구만요. 하대치가 두 팔을 내저으며 말했다. 하동무, 하동무는 절대로 무식하지 않소. 하동무가 겸손한 생각으로 그렇게 스스로를 낮추는 건 좋은 일이지만 만약 하동무의 마음속에 정말 그런 생각이 박혀있다면 그건 아주 곤란한 문제요. 첫째, 당에 대한 모독이며 둘째, 혁명의식을 약화시키는 패배주의이기 때문이오. 하동무가 정말 무식했다면 당이 왜 입당을 허락했겠소? 아니구만요. 그런 뜻이 아니고라. 지가 진로 배움이 짧은 께로 허는 소리구만이라. 지가 어찌 당을 모독하고 뭐 헐 지랄이 없어서 패배주의를 허겄는가요? 하동무, 혁명은 배움의 길고 짧음으로 하는 게 아니오. 내가 수없이 말했지만 혁명은 의지의 강철 같음과 피의 뜨거움으로 하는 것이오. 하동무는 그 누구보다 강한 의지와 뜨거운 피를 가지고 있음을 나는 믿소. 하대치는 아랫입술을 속으로 물며 부르르 떨었다. 대장 염상진에 대한 고마움이 울음으로 북받쳐 오르고 있었다. 대장은 모든 걸 당이 결정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당이 결정하기 전에 대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다. 동지 여러분, 당의 결정을 환영하고 두 동지의 새 임무 수행을 다 같이 박수로서 접수합시다.
염상진의 말에 따라 일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안창민과 하대치는 대원들을 향해 인사를 했다. 염상진이 떠난 그날 오후에 강동식은 사촌동생 강동기의 참호를 굳이 찾아갔다. 네 나가 묻는 말에 참말로만 똑똑하니 대답해라. 소나무 아래에 자리 잡고 앉자마자 강동식의 입에서 나온 첫 말은 이랬다. 강동기는 머리에 버뜩 집히는 것과 함께 아이코메 탈났네 하는 생각으로 바짝 긴장했다. 네 형수가 상근놈한테 당한 것이 사실이냐? 야, 애 뵌 것도? 야, 저수지에 빠졌다가 살아난 것도? 야, 알겄다. 아이고 성님, 어쩌실라고라? 여긴 놔라. 성님, 참으시시오. 참어야 쓰요. 말 씹히지 말어라. 나가 다 알아서 얼튼께. 성님, 분하고 원통 허재만 다 업질 아니구만요. 그런 말이 아니라 멋이다냐, 근께. 인자 참어야지 어쩔 것이요. 니도 놈이다. 야? 비켜나거라. 아이고매 성님 참어야 쓴단께요. 니가 그꼴 당했으면 니는 참겄냐? 못 참재라. 근데 니는 무슨 소리요? 그때야 성님이 날 맡겨야 재라. 무슨 미친 소리요 시방. 성님 나가 성님 마음을 얼마나 훤하게 알면 그리 있는 대로 말하겠소. 성님 안 참아도 좋게 우선에 쪼깐 앉아서 담배나 한 덧썩 꼬실리고 봅시다. 강동기가 형의 팔을 아래로 끌어당겼다. 강동식은 한숨을 토하며 털퍼덕 주저앉았다. 성님 어쩌실라고요? 죽일란다. 글먼 혁명이고 뭐시고 다 때려칠 맘이구만이라? 무슨 소리요? 참 성님 앞에서는 새 날아가는 소리가 될란지도 모르겠지만 혁명이란 거이 사사로운 원수 갚음이 아니라고 학습에서 안 갤집디요. 혁명은 사사로운 원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인민의 적을 없애는 것이고 개인 감정으로 사람을 해치는 거는 혁명 전사가 아니라 혁명의 적이라고 안 그럽디요. 네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 하고 앉았다. 그놈은 청년단 타고 앉아 못된 행투 수도 없이 저질른 인민의 적이다. 그놈은 나 일 아니고라도 진작에 없앴어야 할 놈이다. 그놈을 죽이기만 하면 내 사사로운 원수도 갚음써. 인민의 원수도 갚는 따져볼 것도 없는 양수 겸장이다. 그 말 듣고 본 게 그러요이. 근디 그것이 대장님 사촌도 아니고 친동상이 되나 본 게 죽이면 대장님이 어찌 생각하실란지 껄쩍지근 않어요? 네 시방 무슨 소리요? 아까 네가 먼쯤 한 말 똥딱기 여부렸냐? 혁명이 사사로운 원수 갚음이 아니란 말 거꾸로온 사사로운 정리로 혁명의식을 망각하거나 혁명투쟁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 말이요. 대장님도 내놓고 말은 못했어도 누가 먼쯤 그놈을 죽였다면 털어끈 맨치도 섭회허들 아니었을 것이다. 참말로 그럴게라? 하몬, 틀림없제. 안 그러면 대장 자격이 없는 거이다. 글타몬 참 유상원디가 있어? 뭐시가? 요 말이 성님 비웃장 상옥에 헐란지도 몰랐는디 매미 껄쩍지근함께 안 물을 수가 없소. 대장님 속이 그런지 알았으면 진작에 그놈을 황천길에 보내뿔 일이제. 어째 해필나게 대장님이 떠난께로 이를 버릴라 허냐 그 말이오? 나도 그 말인지 짐작이었다. 폐 이런 허고 나가 언제고 때를 정구고 있는 참인디 대장님이 요렇게럼 앞뒤 없이 떠나게 된께 바짝 맴이 동한 것이지야. 나만 모르겄냐? 그 맘이야 알겄소. 근디 요 말도 성님 비웃장 글글란지 모르겄는디 성님이 행해나 하대치한테 뒤쳐져 벌교치기 못된 섭번 맘꺼정 합해져 저러는 것이 아니다냐 허는 생각이 든단 말이오. 그려 네 속말 한번 시원하게 잘 털어놨다. 나도 사람인디 대장님한테 그 말 미리 들었을 적에 섭번 생각이 불끈이었다.
근데 안창민 동무 죽을 뻔한 과오를 저질렀기 땀새 나가 뒤처졌단 말 듣고 섭한 생각은 깨끔하니 까셔버렸다. 나는 그 과오를 두고두고 후회하고 자아비판이었다. 만일에 안창민 동무가 죽어버렸더라면 나도 죽어야 할 무섭고도 아실아실한 과오였은께 니 나 말 똑똑하니 들어? 나가 벌교책이 못된 것으로 섭한 생각은 눈곱 찢기만치도 없다. 이것이 니를 속이자는 거짓말이라면 나가 개아들이다. 알겄소. 성님 말 믿겄소. 근디 염상구 그놈이 칼질 잘하는 것 알제라? 근께 혼자서는 나설 요량 마시오. 나도 성님 도울란께요. 동상 말이라도 고맙네. 봄숲이 연초록에서 진초록으로 색감이 다른 치장을 해나가듯 벼가 자라고 있는 들판도 햇살의 따가워짐을 따라 그 색조가 나날이 변해가고 있었다. 넓고 넓은 들녘을 멀리서 바라보노라면 누구나 절로 감탄을 흘릴 만큼 아름답고 풍요로운 경치였다. 그러나 그 푸름 속에 무슨 추상의 무늬처럼 아니면 작은 들꽃들의 흩어짐처럼 박혀있는 농부들에게는 숨길 헉헉 막히고 살껍질이 타드는 힘겨운 일터였던 것이다. 그 즈음이면 논에는 벼와 함께 사는 것들이 많기도 했다. 개구리들이 버글거렸고 한창 자라고 있는 메뚜기들이 개구리들을 조심하며 위에 붙은 벼잎 사이에서 소란스러웠고 개구리를 노리는 물뱀들이 느닷없이 벼포기 사이를 헤엄쳤고 하루살이나 작은 날것들이 벼잎 뒤에 붙어서 밤을 기다렸고 그것들이 걸려들기를 기다리며 벼잎과 벼잎을 연결해서 줄을 쳐놓은 물거미가 몸을 숨기고 있었고 피를 빨 농부의 다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거머리가 물속에 웅크리고 있었고 우렁이 꿈지럭거리며 물속을 기었고 물방개가 매끄러운 몸뚱이를 뒤뚱거려가며 헤엄쳤고 소금쟁이가 미끄러지듯 무리를 달렸다. 논에는 벼와 함께 사는 것들이 그리도 많았지만 아이들은 별로 논두렁을 타지 않았다. 아직은 새를 볼 때가 아닌데다가 메뚜기를 잡아서 볶아먹을 만큼 크지 않았고 우렁도 새끼가 쓸어 있어 맛도 없고 독이 진했다. 들몰댁의 두 아들 길라미와 종남이는 열댓 명의 아이들과 뒤섞여 꽃게를 잡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어머니가 잡아오라고 한 것이 아니지만 객가의 미역감으로 나오면서는 버릇처럼 단지를 들게 되었다. 꽃게잡이는 보또랑을 막아 붕어나 미꾸라지를 잡는 것과 함께 아이들이 즐기는 여름 놀이이기도 했다. 간물을 들인 짧은 삼베바지를 입은 길라미는 위통을 벗은 채 나무 막대기를 뻘속으로 박느라고 기운을 써대고 있었다. 아이들은 모두 길라미처럼 위통을 벗고 있었다. 선호 아이는 아예 알몸인 채 뻘밭을 설쳐대고 있었다. 옷을 걸치지 않은 아이들의 윗몸은 햇볕에 그을대로 그으러 검은 갈빛이었다. 산의 아이들은 을에 간물 들인 짤막한 삼베바지 하나만을 걸치고 맨발로 여름을 나게 마련이었다. 삼베에 날감물을 들이는 것은 광목에 쌀풀을 먹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그 색깔로 더럼타는 것을 쉬 눈에 띄지 않게 할 수 있었다. 막 간물을 들인 새 삼베 옷은 어찌나 억세고 빳빳한지 사타구니가 쓸려 헐 지경이었다. 그래서 아이들은 새 삼베 옷 입기를 꺼렸고 새 것을 입었다 하면 누구나 어김없이 엉기적거리는 걸음을 걸어야 했다. 잉! 가시네들은 붕아리고 자지고 없은 게 좋겠다? 위아래 입술이 말려들어간 사이로 혀끝을 내민 길라미는 잔뜩 긴장한 채 개구멍을 노려보고 있었다. 왼손으로 막대기를 한 번 더 흔들려는 순간 구멍에서 꽃게가 튀어나왔다. 길라미의 오른손이 그대로 꽃게를 덮쳤다. 그때 자신을 부르는 것 같은 동생의 소리가 얼핏 들리는 듯 싶다. 그러나 길라미는 소나귀에 든 꽃게를 단지에 넣는 일이 더 급했다.
울음 섞인 다급한 소리는 동생의 목소리가 분명했다. 길라미는 소리 나는 쪽으로 고개를 휙 돌렸다. 길라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울고 있는 동생의 모습과 그 앞에 버티고 서 있는 벌거벗은 한 아이의 모습이었다. 야, 이놈의 새끼야. 네가 누군디 놈 동생을 패고 지랄이냐? 네 쪽간 기둘려? 기둘려, 새끼야. 길라미는 소리소리 지르며 동생 쪽으로 허겁지겁 팔을 옮기고 있었다. 쪼끗은 새끼, 네가 그리 소리 지르면서 쫓아오면 나를 어쩔겨? 한 분 뛰겄다 그것이여? 동생을 때린 놈은 발가벗은 채 버티고 서서 잘못한 기색 하나도 없이 오히려 덤빌 테면 덤벼보라는 식이었다. 성, 저것이 나가 잡은 길을 채트로 불고 내 노란께 막 폈다네. 동생이 콧물을 훌쩍이며 일렀다. 네 참말이여? 길라미는 상대방을 노려보며 내쏘았다. 그라고 빨갱이 놈 새끼라고 욕함스로 폈어, 성. 참말이다, 어쩔래? 상대방의 당당한 대꾸였다. 네 그 욕도 참말이여? 눈을 부릅뜬 길라미는 두 주먹을 힘껏 말아지고 있었다. 상대방이 자기보다 몸집이 약간 크다는 것도 빨갱이 놈 새끼라는 욕 앞에서는 하나도 마음에 쓰이지 않았다. 참말이다. 요 빨갱이 놈 새끼야. 빨갱이 놈 새끼께 빨갱이 놈 새끼라고 불렀는디. 그려, 네가 날 어쩔겨? 야, 이 시발놈아. 빨갱이, 빨갱이 하지 말어. 주둥이를 찢어놓기 전에. 요런 주먹댕이만한 새끼가 어디다 대고 까불어? 네 맞짱 볼래? 상대방이 먼저 주먹을 날렸다. 에라이 시발놈아 어디 붙어보자. 길라미는 이빨을 앙다물며 주먹을 피했다. 그리고 박치기로 상대방 가슴을 떠받았다. 몸집 조금 더 큰 것만 믿고 덤비던 상대방이 벌렁 뒤로 나자빠졌다. 길라미는 그 위에 올라타고 주먹을 휘둘렀다. 상대방도 다리를 버둥거리며 주먹질을 해댔지만 길라미는 맞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때리는 것에만 온 힘을 쏟고 있었다. 목이 졸리며 얼굴을 집중 공격당한 상대방의 저항은 오래가지 못했다. 코피 터졌다! 길라미가 이겼다! 아이들이 합창하듯 소리쳐고 종남이는 너무 좋아서 몸을 들까불었다. 두 종남이의 마음은 깡충깡충 뛰고 있었지만 두 발이 뻘 속에 빠져 있어서 몸을 들까부는 것밖에는 되지 않았다. 야, 이 시발놈아! 우리 아버지가 너희 집에 잘못한 거에 뭐시가 있냐? 있으면 말여봐! 길라미는 상대방을 올라타고 앉은 채 소리쳤다. 없어! 상대방의 기운 빠진 소리였다. 근데 어째 존만한 아새끼가 어른을 욕하냐? 빨갱인께로! 야, 이 시발놈아! 잘못한 거 없담시로 욕혀? 길라미가 주먹을 치켜들었다. 아뇨! 아뇨! 인자 다시는 안 그럴게요. 또 한 분만 더 까불면 그때는 참말로 아가리를 찢어놓을 것인께. 길라미가 침을 뱉으며 일어났다. 그러나 길라미는 싸움에 이겼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고 가슴에 가득 찬 슬픔만 느꼈다. 성, 성이지 뭐 나도 덤빌라고 작디기 꼭 잡고 있었네. 동생이 말해 길라미는 피고 섰다. 성은 어찌 그리 싸움을 잘한가? 성보담 큰데도 코피 터쳐 이게 불고 나 엄니한테 자랑해야지. 네 엄니한테 찍소리 말어. 어째? 아버지 일로 싸미었다면 엄니 속상은 깨로. 성이 아버지 욕하는 놈 막 패서 이게 불었는디도? 금매 성이 시키는 대로 혀. 안 그러면 다시는 딜고 댕기지도 않고 아무 말도 안 들어줄 것인 께로. 알어. 성 시키는 대로 헐겨. 길라미가 앞서 걸었다. 종남이는 뒤쳐 걸으며 형이 왜 저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아버지는 왜 그 나쁜 빨갱이질을 하는지 물어보고 싶었던 말을 가슴에 묻었다. 갑자기 배가 고파지고 기운이 빠진 종남이는 형의 뒤를 따라 따가운 햇볕 속을 타박타박 걸었다. 샘골댁은 아들 칠상이를 데리고 붓도랑의 물굽이나 높낮이가 다른 논길을 찾아다니고 있었다. 토화를 뜨기 위해서였다.
맑은 물줄기를 좋아하는 도안은 지형의 차이로 물 흐름이 달라지는 지점에 때를 지어 바글거렸다. 도화가 한창 번성하고 살이 오를 시기였다. 소작도 띄고 무신 살 방도를 챙겨야지. 새자석 들고 품만 풀어서야 어디 사라지겄냐? 금께 이 엄씨 말 듣고 임자 없는 도화나 부지런하게 떠다 쟁이라. 나가 소금이야 대줄 틴께 젓갈불텀 담그고 소금이 모지래면 요 두꺼운 햇발에 뽀짝뽀짝 말래라. 그것이 다 돈 되는 일인께. 발 굵은 소금 두 마를 땀 뻘뻘 흘리며 이고 온 친정 어머니의 말이었다. 소금밭이 가까운 친정에서 소금을 돈 안 들이고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품팔이를 하고 소금을 받으면 되었다. 그러나 삼십리길 불볕 속을 그 무거운 소금을 이고 온 어머니의 고생을 생각하면 샘골댁은 남편이 다시 미워지고 어머니에게 면목이 없었다. 아이고 그 문댕이 칵 뒤져풀기나 했으면 좋겠소. 지가 지 푼수를 알아야지. 나이가 젊기를 허요. 배운 것이 있기를 허요. 서른 넘긴 나이에다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일자 무식이 연병한다고 공산당은 해갖고 직구석 요리 망치는지 모르겠소. 그 빙신 말대고 공산당 시상이 된다고 여도 지까진 것이 면장을 해묻겠소. 읍장을 해묻겠소. 아이쿠메 내 원수. 야 말이 시된다. 그리 말어들 말어라. 다 네 팔자 속아님께. 남정대 어느 일 잊어불고 니나 새끼들 데리고 살 방도 찾아야써. 친정어머니의 말은 토아젓을 많이 담갔다가 장사를 하라는 것이었다. 그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이었다. 흙냄새가 상큼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물풀 냄새가 물끈 나는 것 같기도 한 토아젓은 여러 바다 젓갈과는 그 맛이 달랐다. 아이들은 그 이상 야릇한 냄새를 싫어했지만 어른들, 특히 남자들은 좋아했다. 술안주며 밥반찬으로 즐겼고 젓갈이 귀한 산중에서는 김치도 담갔다. 말린 토아는 여러 가지 된장국을 끓일 때 넣기도 했고 볶음을 해서 먹기도 했다. 여자들은 농사일에 쫓기는 틈을 내서 한 단지쯤 젓갈을 담아 요긴하게 먹는 나무랄 데 없는 음식이었다. 친정어머니가 소금을 대주기만 하면 맨주먹으로 돈을 만들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토아 알젓이라는 것이 있었다. 이름 그대로 토아의 알로만 담그는 젓갈이었다. 새발에 피라는 말이 있고 벼룩의 간이라는 말이 있듯이 토아 알젓이라는 것도 거의 현실감이 나지 않았다. 토아라는 새우가 워낙 작은 데다 그 배에 붙은 알이라는 것이 조알보다 훨씬 작은 탓이었다. 그러나 토아 알젓은 분명히 있었고 그것을 먹고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다. 알밴 토아를 몇 수만 마리를 잡아 알만 뜯어내야 한 종지의 젓갈이 될 것인가? 그건 상식적으로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일삼아 토아 알젓을 담아 젓가락 끝으로 찍어 흰 쌀밥에 살짝살짝 발라먹는 지주들이 있었다. 그것은 향내가 유별날 뿐만 아니라 정력에 좋다고도 했고 장수의 비결이라고도 했다. 어메, 엄니! 뒤에서 들리는 질겁하는 소리에 샘골댁은 후딱 몸을 돌렸다. 논두렁이 엎어져 있는 아들과 나둥그러진 소쿠리가 그녀의 한눈에 잡혔다. 어메, 토아가! 그녀의 머리를 먼저 때린 생각은 넘어진 아들이 아니라 서너 차례 떠담은 소쿠리의 토아였다. 그녀는 속이 뒤집어지며 아들 쪽으로 내달았다. 소쿠리에서 쏟아진 토아들은 논두렁에 흩어져 어지러울 정도로 파득거리며 뛰고 있었고 기운이 좋은 놈들은 높이 뛴 덕으로 연상 눈물로 빠져들고 있었다. 웬수야 이 웬수야! 생굴댁은 엎어진 채로 울고 있는 아들의 머리를 쥐어질렀다. 비암이 비암이! 칠상이는 이렇게 말하다가 그만 앙 울음을 떠뜨렸다. 시끄러! 비암이 어쨌다는 기여? 생굴댁은 발악악을 쓰며 두 손바닥으로 정신없이 토아를 소쿠리에 쓸어담고 있었다. 비암이 나 잡아먹으려고 막 댐비 땅께로? 하이쿠 요런 등신아
못난 너그 애비 타컨 그 꼬라지 배기도 싫은께 싸게 집으로 끼대가 뿔어. 뱀에 놀라 엎어진 아들의 꼴이 눈에 환해서 샘꼴댁은 더 역정이 솟기고 있었다. 엄니는 어째 아버지 보고 욕을 한가? 나는 아버지가 좋고 보고 잡은디. 이 문딩아, 또아 다 엎어먹었으면 엄씨 복장이나 글떨 말어. 빨갱이 지르는 애비가 머시가 좋고 머시가 보고 잡냐? 샘꼴댁은 자신의 말에 맞춰 아들의 머리를 두 번이나 쥐어박았다. 칠상이는 또 앙 울음을 터뜨렸다. 따라 나서지 말란께 꼭 따라 나서등마. 이 왼수가 귀엉코 말 씹히고 지랄이란께. 가뿔어! 싸게 집으로 끼대가! 인자 육아라몬 시도 징글징글하다. 문딩이 잡것이 물려받은 재산 없고 배와 처먹은 것 없는 팔자에 죽은 니끼 소작질이나 해쳐먹고 살 일이제. 집 가진 것이 무엇이가 잘났다고 빨갱이질로 나서 빨갱이질이. 아, 금매 빨갱이 질려서 남은 것이 무엇이요? 죄 없는 예편네 끌러댕김서 메타작이나 당하게 하고 새끼들 쫄쫄이 배나 꼴리고 소작거지 띠게여서 토하나 뜨러댕기는 신세 맹긴 내 왼수야. 샘꿀댁은 하늘에 삿대질을 해대며 한바탕 푸념을 토하고는 아, 그러고 섣들 말고 싸게 집으로 끼대가란께? 벌떡 일어서며 아들을 향해 팔을 치켜들었다. 칠상이는 울면서도 뱀을 또 만날까봐 조심했고 방앗개비를 발견하고는 살금살금 다가가다가 놓치고 다시 울었고 푸른 하늘을 서서히 맴도는 솔개를 올려다보며 걷다가 아버지 생각이 나서 정말 서럽게 울었다. 꿈에서만 더러 만나는 아버지를 잠이 깨서도 만나고 싶었다. 만나서 다시는 헤어지지 말고 함께 살고 싶었다. 아버지가 큰 손으로 양쪽 볼을 눌러잡고 위로 번쩍 들어올려 시켜주던 서울 구경도 다시 하고 싶었고 바늘로 아무리 찔러도 아프다는 소리를 하지 않는 아버지의 그 두꺼운 발바닥을 가지고 다시 바늘 찌르기를 하며 발냄새를 맡고 싶었고 마루장이 울리도록 센 아버지의 방귀소리도 다시 듣고 싶었다. 그런 생각을 할수록 아버지가 그립고 서러워져 칠상이는 울음을 추슬러가며 울고 또 울고 하면서 떼약볕 속의 논두렁을 혼자 걸었다. 조합장실에서 유조상과 세무서장 죄익도는 무슨 이야기인가를 나누고 있었다.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이 절반이나 되는 판인데도 농지 개혁법이 통과된 걸 보면 그 사람들도 더 이상은 버틸 재간이 없었다는 뜻 아닙니까? 유조상이 떫은 입맛을 다셨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 망할 놈의 법을 통과시킨 건 지조 출신들이 다 핫바지 저고리란 뜻밖에 도됩니까? 다 팔푼이들이요? 최익도가 성질을 돋으며 담배를 잉끓였다. 어쩌겠소? 해방이란 것이 되자마자 자기니라고 생긴 것들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지놈들 세상 만난 것처럼 설처되고 좌익들은 좌익들대로 토지의 주인은 지주가 아니라 인민이라고 떠들어대며 자기 놈들 똥구멍에 바람 불어넣고 그 위태위태한 속에서 이만큼이라도 끌어온 게 다행이라면 다행인지도 모를 일이요. 내 생각은 그와 반대요. 그동안에 이런저런 고비 잘 넘기면서 농지개혁을 눌러온 판에 더 바짝 눌러서 그대로 밀고 나갔어야지 그놈의 법을 통과시킬 필요가 없었다 그것이요. 그동안에 빨갱이를 쓸 만큼 쓸어 힘이 약해졌고 반대로 우리 쪽 경찰이나 군인들 힘이 막강하게 세졌는데 뭐가 무서워 그 천하에 못대먹은 놈의 법을 통과시키냐 그 말이오. 전보다 더 강하게 몰아쳐 빨갱이들만 씨를 말려버리면 자기 놈들이야 믿고 등 비빌 데가 없어지니까 꼼짝없이 기죽어 살 형편인데 이제 와서 뭐 때문에 농지개혁을 하느냔 말이오. 이 대통령이 그놈의 법을 빨리 통과시키라고 국회에 계속 압력을 가했다는데 그 영감도 당최 믿을 사람이 못 돼요? 자기가 누구 덕에 대통령이 된 건데? 최 서장님 말도 맞소. 허나 그 영감 생각은 따로 있어. 좌익이 소작인인지 소작인들이 좌익인지 식별을 할 수 없게 얼그러져 돌아가는 판국이니 그 영감은 자기 정권이 언제 엎어질지 뒤집어질지 몰라 겁을 먹은 거요. 자기 정권을 지키기 위해선 수많은 자기들이 공산당 평을 들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 완력만으로 안 되니까
결국 농지개혁을 할 수밖에요. 글쎄,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앞자른 생각이요. 농지개혁만 하면 자기들이 다 빨갱이한테서 등 돌리고 자기 편이 될 줄 알았겠지만 저 자기 놈들 허는 짓거리 좀 보시오. 이북 빨갱이식으로 무상물수에 무상분배를 하지 않는다고 저 지랄 발광들 치는 꼴 말이오. 저 하는 꼴들이 꼭 물에 빠진 놈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이 아니고 뭣이오? 최 서장님 말이 100번 오라요. 허나 인자 활시위를 떠난 화살이오. 지금 형편으론 그놈의 화살에 맞지 않게 피하는 게 상수 아닌가요? 완전하게 피할 수야 없겠지만 심장에 맞느냐 배에 맞느냐 허벅지에 맞느냐 하는 건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것 아니겠소? 말해봤자 내 입만 아프다는 걸 알면서도 하도 화가 나니까 자꾸 곱씹게 되는 거지요. 날강드 같은 놈들, 지놈들이 남의 금쓰리개 같은 재산 맨 입으로 먹어 치우겠다고 덤비는데 우리라고 그냥 앉아서 당할 수 있소? 당연히 맞고 피하고 해야지요. 어디 유조합장한테 무슨 좋은 생각이 있으시오? 최익도는 앉음새를 고쳤다. 글쎄요. 날마다 국리를 한다고는 하는데 이거 참 똑별난 방도가 떠오르지 않는단 말입니다. 유주상은 서운상에게 뒤늦게 논을 사들인 일이 속쓰린 후회로 가슴을 긁어내렸다. 그는 땅을 믿기는 했지만 돈 장사만큼 믿지는 않았다. 이자가 이자를 물고 들어오는 돈 장사에 비하면 땅 가지고 소작놀이하는 건 선화품 나오는 장난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서운상에게 논을 사들였던 것은 논값이 너무 허랬던 까닭이었다. 농지의 개혁법이 언젠가 만들어지긴 만들어지되 그러나 그처럼 급하게 닥칠지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아무 목적 없이 돈을 한 푼이라도 손해보며 산다는 것은 그의 생활 방식에 있어서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었다. 그런데 절대 손해를 보지 않을 그 어떤 묘안이 떠오르지 않아 그는 속을 썩이고 있었다. 유 조합장님한테 특별한 생각이 없다면 이거 참 탈락구만요. 에이, 빌어먹게 나랄라 일이 푹푹 쪄대고 지랄이요. 최익도는 사투리를 내뱉으며 신경질적으로 부채를 붙여댔다. 속 터지는 일이고 뭐고 찬물에 목간이나 한바탕하고 낮잠이나 잤으면 좋겠소. 유주상은 속에 없는 말을 시부렁거렸다. 그는 속으로 내가 똑별난 생각이 있어도 뭐 때문에 너한테 가르쳐주겠냐 비웃고 있었다. 하몬, 유조합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당할 참이시오? 최익도는 노려보듯 유주상을 빤히 쳐다보았다. 어찌 그럴 수야 있겠소? 도둑놈도 지 재산은 눈에 불키고 지키는 법인데 도둑질에서 모은 것도 아닌 그 귀한 재산을 어찌 앉은 자리에서 뺏긴단 말이오? 생각하는 데까지 해보고 정 똑별난 생각이 없으면 다른 지주들이 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지켜야지요. 유주상의 이 말 또한 거짓말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제3자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과 자기들에게 떠넘기는 방법을 놓고 저울질에 오고 있었다. 유조합장님을 만나보면 무슨 좋은 수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이고 날은 쪄대고 그만 일어나야겠습니다. 최익도가 더디게 몸을 일으켰다. 서장님 와 계셨구만이라. 염상구가 최익도에게 고개를 꾸벅였다. 어서 오시게. 그건 뭔가? 야, 요것땀새 단장님한테 보고 드리려고 왔구만이라. 끼라가 또 동네 마동. 염상구는 정말 유주상을 염려한다는 듯 말하고 있었다. 그 내용이 또 뭐요? 어디 봅시다. 유주상이 얼굴을 찌푸리며 손을 내밀었고 최익도는 삐라 내용을 알아야 되겠다는 듯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다. 또 농지개혁법 욕하는 것이더만이라. 참 끈질기기도 하다.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벌써 몇 번째인가 그래? 참 돈도 많다. 종이 귀한 세상에. 인민 여러분 속지 맙시다. 다 같이 뭉칩시다. 그리고 일어납시다. 농민개혁법은 인민을 죽이려는 악법이다. 빌어먹을 빨갱이 놈들 다 한꺼번에 쳐죽이고 말아야 하는데. 유주상은 이빨을 뿌드득 갈아붙이며 삐라를 마구 구겨버렸다. 그러게 말이오.
이 빨갱이 놈들을 일시에 다 잡아 죽이는 무슨 방도가 없을까? 최익도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일어섰다. 삐라는 다 수거됐소? 유조상은 청년 단장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마지못해 물었다. 야, 담배 몰이 피든 것거정 다 뺏었구먼이라. 그러나 깊이 감추고 있는 게 아직도 남아있을게요. 변두리 동네에만 뿌려대니 사전에 적발해내기도 어려운 일이고 이거 참 문제로군. 유주상은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청년 단장으로서가 아니라 빨갱이라면 본능적인 증오감을 일으키는 개인으로서 계속되고 있는 삐라살포를 염려하고 있었다. 연부장, 전답 가진 게 있소, 없소? 유주상은 불쑥 물었다. 삐라를 보고 촉발된 그의 감정은 명의 변경 쪽으로 생각을 굳히게 했다. 그리고 염상구를 첫 번째로 이용하자는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던 것이다. 전답이라고라? 염상구는 유주상의 말듯이 얼른 잡히지 않아 미심쩍은 얼굴로 되물었다. 아, 연부장이 재산이 얼만가를 알자는 게 아니고 내가 도움을 좀 청할 일이 있어서 논밭이 있나 없나를 알려는 거요. 나 같은 놈이 전답 지녔을 리가 있간디라. 족부 읍댓기 그냥 맨주먹이제라. 나는 돈을 좋아하지 그까전 건 전답은 안 좋아하여 하는 말이 곧 나오려고 하는 것을 염상군은 간신히 참아냈다. 일찍이 도망다니는 타향 생활 속에서 뼈가 굵고 철이 든 그는 남자의 세상살이가 돈과 주먹의 세계에 달려있다고 믿게 되었고 해방이 되면서 권력조직에 끼어든 뒤로는 주먹의 자리에다가 권세를 바꿔놓게 되었다. 그거 마침 잘 되었소? 연부장,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들어줄 수 있겠소? 연부장한테야 아무 손해가 없는 일이니까. 무슨 부탁인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손해 없이 단장님 좋아지는 일이람사 돕고 말고라. 그때까지도 염상군은 유조상의 부탁이 무엇인지 종잡지 못하고 있었다. 고맙소, 연부장. 내 부탁이 뭔고 하니? 내놓은 얼마를 농지개혁이 끝날 때까지만 연부장 앞으로 명의 변경을 좀 해달라는 거요. 물론 내가 사례는 하겠소. 야, 나는 또 무슨 부탁이다냐, 였지라? 법에 안 걸릴 만치만 얼마든지 나 이름 갖다 쓰시시오. 탱탱 놀고 자빠졌는 그까진 이름은 석자. 단장님 위오는 일에 어째 못 빌려드리겠소? 연부장, 고맙소. 이따가 저녁 때 다시 들러주시오. 사례금을 준비해 두겠소. 유조상은 역시 내 판단이 기막히지 스스로에게 더 없는 만족을 느끼고 있었다. 염상구가 기분 좋은 얼굴로 일어섰다. 저런 단순한 물건 선원만 더 있어도 일은 깨끗하게 해결나는 건데 유조상은 밖으로 나가고 있는 염상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있었다. 큰 길로 나선 염상구는 땡볕으로 부신 눈을 가늘게 찡그려 붙이며 이빨 사이로 침을 찍 내깔겼다. 생각지 않은 돈이 생기게 되어 그는 기분이 한껏 좋은 상태였다. 어디 다 두고 보자. 나가 누군디 요렇다께 까발릴 날이 올 것인께. 그는 또 마음을 다지고 있었다. 그는 이미 잔돈뿐이 아닌 상당한 재산을 모아가지고 있는 상태였다. 그는 남모르게 목돈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철저하게 간수했다. 그리고 장터거리의 술집 주소방을 세중간에 놓아 이자놀이를 시키고 있었다. 장터거리 붙박이 장수들은 자기네가 쓰고 있는 돈이 염상구의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염상구는 누구누구가 자기의 돈을 쓰고 있는지 환하게 알고 있었다. 놀부돈을 떼먹을 수 있어도 주소방 돈은 떼먹을 수 없다는 말은 이미 오래전부터 장터거리에서 무슨 법칙처럼 통하고 있었다. 주서방이 청년단의 완력을 등에 업고 있다는 것이 장터거리 장수들의 파악이었다. 염상군은 자기가 돈놀이하는 것을 철저하게 감추려 했으므로 소문은 오히려 거꾸로 나게 된 것이다. 염상군은 읍내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지게 숫장사인 아버지가 평생을 이기지 못했던 가난 속에서 배구르며 자라난 어린 날이 그의 의식에는 언제까지나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아있었다. 큰아들을 상급학교에 보내는 것과는 반대로 작은아들에게는 숫장사를 시키려 했던 그의 아버지의 우격다짐이
결국에는 그에게 돈을 간수하는 법을 깨우치게 해준 셈이었다. 아버지가 장사와 돈벌이에 대해서 되풀이했던 여러 가지 말 중에서 돈은 쓰지 말아야 번다는 한마디는 그의 의식 속에서 가난의 기억과 함께 생생하게 살아있었다. 그는 텃세버리로 모아들이는 돈은 청년단 운영과 부하들 거느리는 데 공평하게 사용하며 사사롭게는 한 푼도 욕심내지 않았다. 그러나 음성적 수입은 전혀 축내는 일 없이 옹골차게 모으고 불려나갔다. 그는 술도 가고 정미소고 속공장이고 제재소고 다 한 소나기에 넣고 싶은 욕심에 남모르게 가슴을 떨고는 했다. 돈 모으기가 그리도 손쉽다는 사실이 가끔씩 믿어지지 않을 지경이었고 그래서 그는 민주주의가 역시 살만한 세상이라고 확실하게 믿었으며 따라서 공산주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빨갱이들을 처없애야 한다는 그 나름의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광주로 이사가는 것을 아예 작파해버린 정현동은 술도가를 내주고 금융조합 언저리의 외식집으로 옮겨 앉았다. 일본 놈들이 모여 살았던 본정통 주변 좌우로는 한옥보다 외식집이 더 많은 형편이었다. 정현동은 다다미빵을 온돌로 개조하는 번거로운 일을 벌이면서도 굳이 외식집에 살기를 고집했다. 그가 이사가는 것을 작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최익승의 방해 때문만이 아니었다. 부도연맹에 무조건 떠밀어 넣은 백사령관이란 자가 금종령을 내렸던 것이다. 도리 없이 벌귀에 주저앉아야 했다. 그리고 술도가를 다시 차지해볼 계획으로 서운상의 아내에게 접근했다가 실패한 것이 영 찜찜하게 가셔지지 않았다. 서운상이가 건강을 회복하기에는 전혀 가망이 없는 상태였지만 술도가를 내놓으려고는 하지 않았다. 서운상의 동생이 형수를 조종하는 탓이었다. 서운상의 아내는 시동생을 믿고 술도가를 경영할 작정을 세우고 있었다. 술도가는 이미 서운상의 것이라고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오기 박힌 소리를 안 할 수가 없었다. 시동생을 믿고 술도가를 해? 그건 보나마나 고양이 입에 고깃덩어리에 털어 넣을 뿐이오. 그런데 서운상의 아내의 대꾸가 여간 희한한 것이 아니었다. 참말로 걱정도 팔자고 넘 지사에 배나라 감나라 말도 많소? 한 성재간 돈인데 그러하면 어쩌고 저러하면 어쩌겠소? 하, 그려라. 여자가 속 한 분 넓고 보살님이 따로 없어잉. 하며 여자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뭘 그리 보여? 넘 여자 얼굴을? 필경 산송장이 된 서운상만 불쌍하고 억울한 노릇이었다. 시동생은 딴 남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돈을 놓고 그렇게 관대하고 편안할 수 있을 것인가. 에이, 더러운 것들. 그는 별다른 근거도 없이 두 남녀가 불륜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단정해버리고 있었다. 그건 자기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데 대한 화풀이이기도 했다. 어쨌거나 최익승과의 문제가 꺼림칙하게 마음에 걸리기는 했지만 술도가를 팔아넘겨버린 마당에 깨끗하게 안면을 바꾸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나자 마음은 한결 편안해졌는데 나날이 무료해서 정현동은 안달이 날 지경이었다. 그의 무료감은 갑자기 없어진 사장이라는 직함에서 비롯되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그는 농지개혁법 공포를 맡게 되었다. 그는 그 소식을 누구보다도 반갑게 받아들였다. 농지를 진작 처분해버린 자신은 걸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데다 자신이 순천미결감에 갇혀있을 때 도장 한번 눌러주기를 외면했던 유지라는 것들이 당할 거를 생각하면 그렇게 속 시원할 수가 없었다. 혼란한 때일수록 빈구멍은 많은 법이다. 그는 이 판단을 굳게 믿었다. 해방이 되었다는 소식으로 세상이 온통 뒤집어지고 있을 때 시세의 반의 반값밖에 안 되는 금부치를 내놓고 술도가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증거였다. 정현동은 빈구멍을 찾아내기 위해 농지 개혁법을 다시 확인할 필요를 느꼈다. 정현동의 눈길은 셋째의 교육기관에 박혀 있었다. 교육기관이면 각종 학교가 다 들어가는데 농토를 교육을 위해 사용하면 농지개혁에서 제외시킨다? 이것 봐라. 이 구멍 한번 크다. 공짜가 아니라 월사금 꼬박꼬박 받아들이는 판에 교육을 위해 돈을 써?
월사금에서 남고 농토 빼돌려 남고 이거야말로 이중장사가 아닌가? 학교 가진 놈들만 살판 나지 않았나? 이거? 나도 학교 하나 세우고 똥값 다 된 논 마구 사들여 뒤로 빼돌려봐. 논은 논대로 남고 교장 자리는 교장 자리대로 떨어지고 하, 학생들을 줄 세워놓고 일장 훈화를 하는 맛도 괜찮을 거라. 그리고 교육자의 집안. 아하, 거참 근사오다. 보기 좋고 듣기 좋고 양조장 사장에 비교가 되나? 헌데 학교 하나 세우는데 돈이 도대체 얼마나 들까? 아니지. 이리 흥분할 일이 아니지. 당장 학교가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한 대목이 남았으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세세하게 따져봐야지. 정현동은 다섯째의 미간척지 및 미개간지의 눈을 고정시켰다. 몇 번을 읽어도 그 뜻이 파악되지 않았다. 임야는 따로 표시하지 않았으면서 똑같이 농지가 아닌 미간척지나 미개간지는 왜 따로 표시를 했는지 알 수가 없는 일이었다. 미친놈들이 이것도 법이라고 만들어서 공포를 해대니 원. 그는 읍사무소로 전화를 걸었다. 나 양조장 정사장인데. 아이고, 이 더위에 전화를 다 오시고 어쩐 일이시단가요? 어이, 더위에 수고하시네. 나가 전화를 한 것은 다른 일이 아니고 농지 개업법 중에서 좀 자세하게 알아볼 대목이 있어서 그런마? 예, 어떤 대목인지 말씀해 보시제라. 아는 디꺼정 말씀 올릴 것인께요? 그러세, 매수대상 제외농지 중에서 말이시 다섯째 미간척지 및 미개간지라고 했는데 그것이 대체 뭘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네. 아, 예. 미간척지는 간척을 허기는 했어도 안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에다가 염전까지 합한 것이구라. 미개간지는 말 그대로 농사를 질 만한 땅인데도 안직 개간이 안 되어 논도 밭도 아닌 땅을 말하는 것이제라. 그것이 그렇구마. 어이, 잘 알았네. 더운 뒤 수고하소. 가만히 있거라. 간척을 하기는 했는데 간기가 안 빠진 땅이라? 몇 년이 지나 간기가 빠져 농사를 짓게 되면 그때 가서 농지개혁에 추가할 건가? 그런 조항은 없었는데. 어쨌거나 그런 간척지 가진 놈 팔자고치게 생겼다. 염전이 빠지는 거야 당연한 일이지. 밭 전자지만 그게 소금밭이지 곡식밭은 아니니까. 염전 가진 놈들도 애초에 늘어진 팔자에다 이 북새통에 소편해서 좋겠다. 나도 진작 염전이나 하나 가졌어야 하는 건데. 가만히 있거라. 그 논에 바닷물만 끌어대면 염전이 될 거 아닌가? 그래, 정현동은 무릎을 치고 또 쳤다. 논값이 제값일 때도 중도방죽에 가까운 논들은 그 값이 한층이 낮았다. 제석산 자락에서부터 이어지는 물길이 먼데다가 방죽 너머에서 바닷물이 들고 나는 탓으로 자연히 간기에 영향이 미쳤다. 지금 논값이 똥값이 되고 있는 형편에 그 논들은 더 말할 것이 없었다. 그것들을 사들여 소금기 좋은 밀물을 끌어들여 논에 채우기만 하면 그대로 염전이 되는 것이었다. 당장 이를 추진해야겠다. 논을 사들이는 것이야 한나절이면 끝낼 일이고 그 다음 문제가 지목 변경과 염전 허가였다. 어이! 정현동은 기세좋게 부채를 붙여대며 아내를 불렀다. 부르셨소? 불렀네. 콩국 있는가? 있는디요? 우무 많이 띄우고 아이스 케이크 집서 얼음 구에다가 시원하게 해서 한 사발 내오소. 알았구먼이라. 오랜만에 남편의 기색이 밝아진 것을 보고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 나간댁은 부산하게 몸을 돌렸다. 이지숙은 소작인들과 만나기로 한 시간보다 앞서 안창민의 집으로 갔다. 손에는 김치단지와 과자를 싼 보퉁이가 들려 있었다. 이지숙은 안창민의 어머니 신씨의 한량없이 큰 도량을 대하면서 사람의 인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익혀나갔다. 그 욕심 없음과 겸양이 꼭 불교의 가르침만으로 될 일이 아닐 것 같았다. 신씨를 보면 안창민의 과묵과
의지가 저절로 이해되는 기분이었다. 안창민은 군당의 조직원 개편을 알리면서 조직이 본격적인 전투화로 재편성되고 있으니 읍내의 조직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었다. 거기에는 자기 소작인들에게 현재 상태 그대로 경작지의 소유권을 이전시켜주라는 사적인 용건이 첨가되어 있었다. 자기들에게 땅을 넘겨주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 일이나 어머니의 생계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다. 물론 혼자 사는 분의 생계쯤 다소 자기들이 해결하리라고 믿었을 것이다. 그들이 이미 세뇌된 상태이므로 그 문제 해결은 전혀 염려할 게 없었다. 그러나 전 재산을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할지가 염려스러웠다. 아니 그분의 반응에 앞서 그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 자신의 입장이 옹색하고 민망할 것 같은 기분을 이지숙은 떼칠 수가 없었다. 몇 마직이라도 남겨둘 일이지. 그녀는 진광산 쪽으로 눈을 흘기지 않을 수 없었다. 하몬 그래야지. 나야 다산 목심인께 한참 살 사람들이 땅을 지니는 것이 순리제. 신 씨는 마치도 미리 소작지를 넘겨줄 작정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아니면 아들에게 이미 말을 전해들은 것처럼 담담하게 말했던 것이다. 아 어찌 저럴 수가 있는가. 자기들의 말 맞다나 저분은 정말 생불인가. 이지숙은 놀라움과 경이스러움으로 신 씨를 바라보며 자신이 미리 했던 염려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편안하셨습니까? 이지숙은 언제나처럼 두 손을 앞으로 모아잡고 머리를 깊이 숙였다. 이 어서 오소. 신 씨가 잔잔하게 웃으며 별로 흩어지지도 않은 콩깍지들을 한데 모으느라고 손을 빨리 놀렸다. 이거 심심하실 때 드시라고. 이지숙은 보자기를 풀어 과자봉지를 신 씨 앞으로 조심스럽게 내놓았다. 뭘라고 이런 것을. 신 씨는 얼굴이 찡그려질 정도로 미안한 빛을 드러냈다. 한창민이 군당 위원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신 씨에게 알리지 않은 것을 이지숙은 다시 생각하고 있었다. 그건 비밀 유지 때문이 아니었다. 아들이 중책을 맡은 걸 알게 되면 신 씨의 걱정이 더 커질지 몰라 입을 열지 않았던 것이다. 신 씨는 이따금씩 지나가는 소리처럼 아들의 다리를 걱정하고는 했다. 걷기에는 탈이 없는지 원. 그 무심한 듯 흘리는 듯하는 말에는 신 씨의 마음이 항시 아들의 다리 걱정으로 차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었다. 들물댁에게 하대치의 소식을 기쁜 마음으로 전했던 것과는 반대였다. 며칠 전 수아를 찾아간 길에 들물댁도 자리를 함께 했었다. 자리 변동을 간략하게 설명하며 하대치가 벌교책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렸다. 오메 우리 길남이 아버지가? 들물댁은 눈물이 크렁해질 만큼 반가워했다. 클몬 이편짝 것으로 치자면 그것이 금께 못이다냐? 하며 지기를 비교하고자 했다. 읍장님 아니겄소? 소아가 눈으로 웃으며 나직하게 말했다. 금메 말이요 선상님 영축 없이 그렇제라. 들물댁은 상기된 얼굴인 채 이지숙에게 확인하고 있었다. 비교를 할 필요가 없는 일이지만 일부러 비교를 해보자면 그렇게 되겠지요. 이재숙은 들물댁의 마음을 헤아리며 대답에 응했다. 그 남정네 그리라도 고산 끝 봤은께 얼마나 좋아라 하겄소. 나 마음도 우선에 일이 좋은디. 그 남정네 인자 더 기운 펄펄 나게 생겼소. 기왕지사 고상질로 나선 것 기운지기나 혀야 나 마음도 덜 아프제라. 들물댁의 목소리는 차츰 가라앉아가며 물기를 머금었다. 그리고 말을 마친 그녀는 벽에 몸을 부리며 치마 끝으로 자꾸 눈물을 찍어냈다. 이지숙은 그런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혁명의식 이전에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남편으로서 바라보고 고대하는 절절함이 자신의 가슴까지 먹먹하게 울려오고 있음을 이지숙은 느끼고 있었다. 지아비를 향한 한 안악의 그 순박하고 순수한 감정 앞에서 혁명 전사에게 직책을 부여하는 것은 개인적 출세주의를 위해서가 아니며 혁명 투쟁의 개인적 소영웅중의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원칙론이 환기되어야 한다면 그것처럼 부질없고 허황된 말이 어디 있으랴 싶었다. 그
그것은 천사들에게나 강조되고 주입되어야 할 말이었다. 그만 가봐야겠습니다. 이지숙이 소아를 보며 말했다. 예, 가실 준비해야지라. 소아가 신단으로 다가가 유령을 집어들었다. 뒤따라 들물떼기 일어나 발아를 들었다. 소아가 유령을 짤짤 흔들어대며 주문을 외기 시작했다. 그리고 들물떼기는 소아의 왼쪽 손짓에 따라 발아를 쳐대다가 그치다가 했다. 무당집답게 한바탕 유령 소리와 발아 소리가 엉클어지고 나서 이지숙은 소아의 집을 나섰다. 누가 보아도 치성굿을 올리고 가는 모습이었다. 아잼씨 무거우신게라? 혹여 더우는 안 잡수셨는게라? 방서방과 노서방이 들어서며 인사했다. 더운디 어서들 오시게. 신씨가 인사를 받았고 이지숙은 평상에서 일어서면서 눈인사만 했다. 농새들은 어떤고? 날이 요래 땡글땡글하니 더운께 사람이야 복게도 나라기야 아주 쏙쏙 잘 크는구만이라. 방서방이 사람 좋아 보이는 웃음을 얼굴에 가득 담으며 대답했다. 풍년 맞늘라면 더우야 참아야 쓰고. 근디 저 옆집 말 들은께 시상이 시끌시끌하다는디 어쩐가? 야, 이 집 자긴들이 메여서 불끈하면 저 집 자긴들이 메여서 불끈하고 아주 난리 판 것이구만요. 요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무신 난리판이 벌어질란지 영 아실아실 허당께라. 세세 만년 살 목심도 아닌께 지주들이 순리를 따라야 할 것인디. 다 공술에 공숙을 한 걸 몰라서 그러제. 신씨는 멀리 눈길을 띄었다. 감히 솔찬히 살이 올랐네 그려. 노서방이 감나무를 올려다보았다. 따묵소 신씨가 말했고. 아니구만이라. 그냥 헌 소리구만이라. 노서방은 당황스러운 몸짓을 지었다. 김서방이 오고 뒤이어 박서방과 임서방이 함께 오는 것으로 자긴 다섯이 다 모였다. 말씀하시지요. 이지숙이 신씨에게 말했다. 아니시 이 선생이 말 전하고 나야 그냥 듣기로 어제. 신씨가 이지숙을 바라보며 가만히 웃었다. 그 웃음 속에 담긴 의미가 이지숙의 감정을 잠시 혼란스럽게 했다. 며느리로서의 자격 부여인지 안창민의 소식을 접한 사람으로서의 책임 완수인지 얼른 구분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모여주십사 한 건 다름이 아닙니다. 안 선생께서 연락을 하셨는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농사 짓고 있는 땅을 그대로 여러분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시켜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안 선생의 생각에 자당님께서도 그렇게 하기로 하셔서 그 일을 결정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모여주십사 한 겁니다. 이지숙이 말을 끝냈는데도 다섯 사람은 얼어붙은 듯 앉아있을 뿐이었다. 이지숙이 알린 사실은 현실적으로 볼 때 분명 비현실적인 말이다. 이 일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밖으로 표를 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유권 이전도 한꺼번에 하지 말고 한 분씩 조용조용 하기로 하고요. 아짐씨, 집가정 것들을 요리 생각해 주시는 은혜야 골백분 아짐찬이고 기맥힌 것인디라. 아짐씨는 어찌 사실라고 우리한테 있는 땅을 몽땅 주실라고 하시는 게라. 그것은 안 되겠구만이라. 방서병의 말이었다. 자네들이 날 미개 살리면 안 된가? 신씨가 다섯 사람을 둘러보았다. 그것이야 당연하게 그리 할 일이구라. 그러더락도 아짐씨 밑에 담은 먼 매직이라도 남겨둬야 저희들이 사람이제. 글 안 오고 준다고 내일은 받아 챙겨 뿔면 그것이야 짐승이제라. 아짐씨 저희들 짐승 맹글지 마시시오. 자네 맘이 보살님 맘이시. 그리 맞먹는 것으로 다 되었네. 허고 요일이야 안선생이 정한 것이제. 나가 정한 것이 아닌께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니시. 신씨는 완곡하게 그러나 엄중하게 방서방의 뜻을 밀어냈다. 알겠구만이라. 저희들이 따로 의논이어서 이 하늘 같은 은공 받들겠구만요. 방서방이 말했고 나머지 네 사람은 모두들 고개를 주워거리고 있었다. 자리에서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어디서인지 매미가 진저리 치듯 울어대고 있었다.
사령관 백남식은 딸부자의 논부자인 윤영부의 집에서 하숙비 없는 하숙을 하고 있었다. 그는 하숙비를 안 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집안의 빈객으로 군림하고 있었다. 그가 사령관으로서의 권위를 세우려 하기 전에 벌써 주인 송 씨가 떠받들고 나섰고 그 어머니를 따라 딸 자식들도 그랬으므로 그는 전혀 힘들일 것 없이 빈객 노릇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음식 솜씨 좋고 깨끗한 집을 고르라고 권 서장에게 말했고 권 서장은 그 말을 염상구에게 그대로 옮겼던 것이다. 염상구는 지시를 받기가 바쁘게 읍내 안통의 한다한 집은 다 들쑤시고 다녔다. 거의가 거북해하고 난색을 표했는데 윤부자의 아내 송씨는 반색을 했던 것이다. 잉, 아주 잘 되었네. 그란에도 바깥 양반 잃어불고 싫은 남자 하나도 없이 가시네들만 우르르 데리고 사니라고 밤만 되면 가슴이 통개통개한 것이 똑 죽었더란 말씨. 아들 하나 있는 것이 소액교 4학년이니 밤마동 나가 쩌끈 무섬이 어찌겄는가? 군인대장이 더 크니 우리 집에 진을 치면 도적놈도 빨갱이도 얼진을 못할 것이니 그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우리가 삼시세끼 밥 뜨끈뜨끈하게 혀서 잘 매실 것인께 싸게 모시고 오소. 요것이야 서로서로 좋은 일이시. 송 씨는 작년 10월 하순에 하대치에게 혼줄이 난 다음부터 밤만 되면 안으로 자물통을 채우는 버릇이 생겼던 것이다. 왔다, 그리 무섭고 간이 보타들었으면 진작에 나를 들안칠 것이제라. 염상군은 송 씨에게 염눈질을 했다. 자네야 집 요렇다케 있음시로 무신 실답자는 소리여. 어허, 답답하게 어찌 그리 말귀를 못 알아묵소. 그 많은 딸 뒀다가 다 어디다 쓸라요? 나를 사오삼아 불었으면 일이 간단하게 해결났을 것 아니오. 워메? 문딩이 염병한다. 송 씨는 염상구에게 눈을 흘겼다. 염상구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농담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눈치 보아가며 하는 말이 아니더라도 그는 자신의 나이가 장가들기에는 꽤나 쇠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옆에 헌 계집들이 흔한 데다가 해방이 되어 설레발 치다 보니까 몇 년이 후딱 지나가고 말았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부터는 장가라는 것을 가보자 생각하고 여기저기 눈길을 보내기 시작했다. 첫째, 조갑지만 좋게 생겼으면서 이뻐야 하고 둘째가 집안이 부자라야 했다. 그 두 가지 조건이 다 맞지 않으면 생김은 보통이더라도 집안만은 부자여야 했다. 책방집 딸 정림이가 자격 상실인 것은 그 두 가지 조건이 다 맞지 않았다. 집안도 볼 것이 없는 데다가 활짝 핀 꽃처럼 낯짝이야 해반닥했지만 그 어디에도 조갑지마 좋게 생긴 데가 없었던 것이다. 윤 부산의 딸들은 인물이야 덤덤할 뿐이지만 그 많은 재산 때문에 그는 눈독을 들여오고 있었다. 더구나 하나뿐인 아들이 어리다는 것이 그의 구미를 더 끌어당기고 있었다. 그런데 송 씨의 웜의 문딩이 염병한다 하는 말투가 영 거슬렸다. 그 눈울김까지 합해보면 니까진 것이 어림도 없다 하는 뜻이 분명했다. 그러나 염상군은 기분 나쁜 내색은 전혀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윤부자의 딸 다섯 중에 둘은 시집을 갔고 자신이 점을 찍을 수 있는 것은 그 아래 둘이었다. 힝, 양반 따지기 좋아하는 니년 눈구녕으로 보기에는 염가가 개존만치도 안 배지야? 하면 그럴 거이다. 오라부지야 지게 숫장시나 해묵은 쌍놈 중에 쌍놈이었은께. 헌디 그 아들 염상구야 달부다는 걸 알아야 쓸 것이요. 시상이 달라진 디다가 사람할라 달분께로. 니년이 나를 무시하면 할수록 내 오기가 새북 조스대끼 창창하게 뻗질러 오른다는 것을 알아야써. 양반년 니노지는 금칠하고 쌍놈 조세는 똥칠언제 아냐? 쌍놈 조세 빵꾸 안 나는 양반년 니노지 있는 줄 알아? 어디 두고 보자. 누가 이기나. 염상군은 경찰서로 발길을 옮기며 침을 내뱉었다. 끼니 때마다 맛깔스러운 반찬이 고로 올라오는 밥상을 받으며 백남식은 포식을 누렸다. 음식만이 아니라 이부자리며 빨래 같은 수발도 송 씨가 미리미리 알아서 했으므로 그는 때 아닌 호강을 시작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는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송 씨한테 몸 호강까지 받게 되고 말았다. 처음부터 그를 넘치게 환대한 송 씨는 친절 또한 넘치게 베풀었다. 식모가 있는데도 귀한 분 대접을 하느라고 첫날부터 밥상을 손수 들어날랐다. 안 식구가 해바치는 진지를 드셔야 할 것인디 타관 생활 하시느라고 너미 만든 찬이 입에 맞으실란지 모르겠구만요. 송 씨의 인사치레 안 식구 아직 없는 몸이니 무슨 반찬이나 다 잘 먹습니다 하는 대꾸가 나왔다. 그가 총각이라는 의외의 사실에 놀라워하며 송 씨는 순간적으로 욕심이 통하는 것을 느꼈다. 사우를 삼으면 어쩔고? 관연한 딸을 가진 어머니로서 당연한 감정 반응이었다. 그런데 날이 가면서 그의 방을 스스럼 없이 드나들게 되자 송 씨의 가슴에서는 음심이 살살 살아나며 어머니의 마음이 밀려나기 시작했다. 송 씨는 그런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으려고 애썼지만 한번 피어오르기 시작한 음심은 그의 야물딱지고 짱짱하게 생긴 몸을 보면 어지럼증처럼 가슴을 흔들어대고는 했다. 송 씨는 안은병이 도진 어쩌지 못할 괴로움으로 혼자 몸을 비비고 왔다. 남자와 사흘만 잠자리를 하지 않아도 몸살기를 느끼는 몸뚱이였다. 니년에 그 천지분간 몰르는 음기가 아들 맹글 아까운 시를 다 죽여푸는 것이요. 딸이 붉어질 때마다 남편한테 이런 소리를 들으며 걷어채웠던 것이다. 줄줄이 딸 만나는 서러움에 그런 구박까지 당하면서 서러움이 고부로 커져 나아가 니놈하고 또 그 짓거리를 하면 개잡년이다 하며 마음을 공글리고 이빨을 마물었지만 산후가 회복되고 나면 그 결심은 물거품이 되고는 했다. 나가 인자 니년 배떼지를 다시 올라타면 개아들이다. 걷어차는 것도 모자라 이렇게 큰소리치며 돌아섰던 남편도 언제 그런 소리 했느냐 싶게 다시 감고들게 마련이었다. 남편이 그러는 것은 자신이 이뻐서가 아니라 음기가 센 만큼 그것도 남달리 좋기 때문이란 것을 그녀는 훤히 알고 있었다. 남편이 기어이 아들을 보겠다고 딴배를 타도 그다지 속그리지 않았던 것은 딸만 퍼질러댄 죄책감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남편이 결국 돌아오고 말 거라는 자신감에 차 있었던 것이다. 그 자신감은 남편이 횡사를 할 때까지 빗나간 일이 없었다. 그런데 남편이 횡사당한 충격으로 서너 달 꼬리를 감추었던 음기가 언제부터인가 살살 잠자리를 괴롭히기 시작하더니만 백남식을 보자 본격적으로 동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송 씨는 그 음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백남식이 만취해서 돌아온 날 밤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하, 이거 영 딴 세상이네. 백남식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송 씨는 오랜 성경험을 10분 발휘해가며 중년을 넘어선 몸뚱이의 음기를 태워 올렸다. 열일곱에 시집을 온 그녀는 이제 마흔여덟이었다. 그러나 고생 모르고 잘 먹고 산 덕에 주름살 없이 기름기 도는 얼굴은 네댓살은 더 젊어 보이게 했다. 백남식의 자기를 총각이라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해방되던 해에 장가를 간 그는 고향집에 아이까지 하나를 두고 있었다. 바람기 승한 남자가 으레 그렇고 어설픈 술꾼이 술집 여자 옆에 앉았다 하면 총각 행세하듯이 그도 결혼에 대한 말만 나오면 총각이라고 대꾸하는 것이 버릇이 되어 있었다. 식구들의 눈이야 피하는 형편이지만 몸을 섞게 되면서부터 백남식은 그야말로 하늘처럼 떠받들려지게 되었다. 송 씨는 남의 눈이 무서워 탕을 다리지는 못하고 환으로 보약을 지어다 먹였다. 좌익에 대한 백남식의 서슬은 변함이 없었지만 정작 본격적인 토벌 작전은 한 번도 일으키지 않은 채 3개월째를 넘기고 있었다. 그가 한 일은 수시로 뿌려지는 삐라를 수거하고 만약 소작인들이 삐라 내용을 믿고 엉뚱한 짓을 했다 하면 모두 빨갱이로 간주해 가차없이 처벌한다는 엄포를 놓게 한 것이었다. 삐라가 뿌려진 다음에는 꼭 그 엄포가 뒤따랐고 각 마을에서는 총소리가 터져올랐다. 백남식의 지시에 따라 엄포 다음에 쏘아대는 공포였다. 백남식의 그런 소극적인 태도에 불만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유러의 논을 가진 지주들이었다.
그들은 잘못하면 두 해째나 농사를 좌익에게 고스란히 빼앗길 판이었다. 백남식이 처음 기세로 보아 유로에서 금방 좌익을 몰아낼 것으로 기대했던 지주들은 실망과 함께 그만큼의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렇다고 백남식의 면전에서 그 불만을 털어놓을 수 없는 일이어서 지주들은 한층 속이 끓고 있었다. 백남식은 지주들의 그런 눈치를 알면서도 짐짓 모른 척하며 지냈다. 백남식은 부임하자 곧 자기 관할 지역을 돌며 불교에서와 같은 사상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유로의 정찰까지 마쳤다. 유로를 정찰하고 난 그는 능동적으로 작전을 펼칠 의욕을 잃게 되었다. 말로만 들었던 지형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자 빠른 진급 욕심이고 뭐고 싹 가시면서 전임자의 입장을 이해할 것 같았던 것이다. 최선의 공격은 최대의 방어다. 그리고 최선의 방어는 차선의 공격이다. 백남식은 차선의 방법을 택하고 말았던 것이다. 자신이 이끄는 부대는 계엄군이었지 돌격대가 아니었고 계엄군의 제1차 임무는 주둔 지역에 대한 좌익으로부터의 치안 확보였다. 먼저 치고 들어갈 수는 없어도 덤비면 받아칠 작정을 하고 있는데 어찌된 노릇인지 적은 전혀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한다는 짓이 밤을 이용해서 계속 삐라만 뿌려대는 것이었다. 아무 지역에서나 한바탕 총질이 일어나 체면 유지를 해야 될 판인데 백남식은 답답하고 짜증이 나 미칠 지경이었다. 이 새끼들이 삐라만 뿌려대면서 민심을 혼란시키는 심리전만 하겠다는 건가? 이거 참 골치 아프네. 그 심리전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 그 위력을 총이 어찌 당해. 천하무적 관동군이 만주 땅에서 제일 애먹은 게 바로 심리전 아니었나. 빨갱이 새끼들이 뿌려대는 그 삐라를 총알이 무슨 수로 당해. 소작인 입장에서 보면 구구절절이 옳은 말뿐인데 이따위 법이나 만들어대면서 정치한다는 시발놈들 도대체 뭐라고 자빠졌는 새끼들이야. 공산당을 이기려면 공산당보다 더 좋은 법을 만들어야지. 그게 뭐야, 그게. 공산당이 38선 이북에만 싹 몰려있으면 또 몰라. 산골짜기 골짜기에 드글거리며 이북에서 한 일 팔아가며 민심을 선동하고 교란하고 지랄 발광인 판인데 이 새끼들 법이라고 만든 게 그게 뭐야. 그래놓고 공산당 하지 말라니 소학생도 웃을 일이다. 아니 개도 웃을 일이다. 이 새끼들아, 그따위 법 만들어 놓고 공산당 때려잡으라니 소작인 다 죽이라는 소린데 이 세상 소작인 다 죽이면 이놈들은 뭘 처먹고 살고 누구 보고 정치할래? 이 정신 나간 새끼들아. 법을 만들어도 아래서 일을 해먹을 수 있게 만들어야지. 조지나 눌러대는 것도 한도가 있고 억지가 정도가 있지. 이래가지고는 못해먹겠다 이 말이다. 나도 소작인이면 빨갱이 편이라 그 말이야. 이 실정을 똑똑히 알고 법을 만들든 정치를 하든 하란 말이야. 요런 병신 같은 놈들아. 책상 위에 두 다리를 뻗대놓고 눕듯이 앉아있던 백남식은 제풀에 열이 올라 재빨리 자세를 수습하고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 그 기세로 서장 방으로 갔다. 권 서장님, 이 새끼들이 삐라만 뿌려대지 도대체 움직이질 않으니 이게 어찌된 일이오? 백남식은 권 서장의 방으로 들어서며 터무니없이 큰 소리를 내고 있었다. 글쎄요. 백남식의 행동이 너무 느닷없기도 하고 대답이 궁하기도 해서 권 서장은 그 막연한 글쎄요를 쓸 수밖에 없었다. 그것들이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닐 것이고 더우니까 쉬자는 것도 아닐 것이고 이거 답답해 미치겠단 말이오. 그런 내용의 말은 그동안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었으므로 권 서장은 대꾸할 마땅한 말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어서 불리한 입장은 그쪽이니까 더 두고 보지요 뭐. 맹물같은 소리를 했다. 병력이 현재의 3배만 돼도 당장 치고 들어가 싹 쓸어버리겠는데 병력 보충이 돼야 말이지. 백남식은 무엇을 쥐어뜯기라도 하듯이 손바닥으로 낯을 훔쳤다. 며칠 전에 병역법이 공포됐으니까 그게 시행되기만 하면 병력 보충이야 원활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법도 기왕 만들려면 진작에 제까닥 제까닥 해치울 일이지
실컷 구물대고 있다가 이제서 공포니 뭐니 하는 꼴이라니. 정치하는 놈들은 도대체가 다 틀려먹었소. 그건 8월 6일에 공포된 병역 의무제를 말하는 것이었다. 그 법은 한 달 전쯤인 7월 12일에 이승만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세계 반공투쟁 대열에 한국의 참가를 선언한 것과 맞걸리는 것이기도 했다. 백남십의 목소리는 계속 높았고 권 서장은 더 대꾸할 말이 없어 손부채를 붙였다. 아이스 케이크 장수의 쉬고 팬 목소리가 오후의 더위를 더 덥게 만들고 지나갔다. 아이스 케이크란 소리가 어쩌면 아이고 꾸려하는 것 같기도 했고 아새끼로 들리기도 했다. 더운데 저거나 사 먹을까요? 백남식이 불쑥 말했다. 글쎄요. 권 서장은 난색을 피하며 문 밖으로 눈길을 보냈다. 더운데 상관없어요. 사무실 사람들 전부 하나씩 먹입시다. 그들이 파치 듬성듬성 박힌 얼음 과자를 핥고 있는 시간에 유로의 안창민은 병력을 진두지휘하여 석거리제로 이동시키고 있었다. 목적지는 진트제였다. 석거리제에서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가 야음을 타고 고읍들을 건너 휘정리 123구 뒤의 제석산 자락을 밟아 진트제에 이르는 꽤나 먼 이동 작전이었다. 작전 장소는 진트제 터널 앞 벌교 쪽 경사면, 작전 시간은 다음 날 아침 8시경, 공격 목표는 광주발 여수행 군수품 수송 특별열차, 지원병력은 별량면당의 비무장 10명, 세부적 작전계획은 보성군당의 1임, 노획물 이동장소는 조계산 비트, 이것이 도당의 지령이었다. 농부들이 이미 일을 시작했을 시간인 아침 8시에 틀림없이 무장경비가 딸렸을 달리는 기차를 공격하고 군수품을 탈취한 다음 조계산까지 운반한다. 결코 쉬운 작전이 아니었다. 별량면당의 비무장 병력 지원은 노획물 운반과 비트까지 손을 대기 위해서 일터였다. 안창민은 간부 회의를 소집했고 사격술과 기동력을 갖춘 대원 40명을 뽑았다. 유로는 오판들에게 맡겼고 하대치와 이해룡은 작전에 참여시켰다. 세 사람은 하나같이 자신이 작전에 나서는 것을 반대했지만 안창민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유로를 지키는 것이 작전보다 더 중요하다는 그들의 주장은 명분도 있었고 또한 사실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이유 설명 없이 그들의 주장을 물리쳤다.